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1월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2월 달에는 과연 어떤 장세 펼쳐질지 전문가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반기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요. 네, 시황 부분 베스트 애널로 2분기 이 반기 연속 선정되신 KB증권의 하인한 연구위원 함께하십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힘든 감사합니다. 일을 하셨네요. 예. 네. 자, 사실 뭐 이번 주는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 뭐 검은이 많이 들어갔는데 네. 너무 낙폭이 컸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 급락했던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예, 저도 굉장히 힘들었던 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은 말씀해 주셨듯이 검은 뭐 월화수목금 다 힘들었던 것 글쎄요.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낙폭의 원인부터 다시 좀 짚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마 잘 아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첫 번째는 아무래도 FMC겠죠. 네. 연준이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제 2022년에 뭐 1회 정도 인상 또는 동결 뭐 그렇죠. 이 정도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면서 이제 뭐 연내 4번 인상, 5회 인상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게 불과 한 달, 두달 만에 이뤄진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FOMC에 대한 경계감이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제 장이 급락했던 거는 FOMC에서 생각보다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이제 또 3월 FOMC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을 남겼기 때문에 증시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예.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IPO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워낙 큰 종목이 IPO를 함에 따라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수의 비중대로 사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상장 직전까지 계속해서 수급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네. 지정학적인 그렇죠? 리스크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우리 시장 무겁게 좀 짓눌렸던 원인 세 가지를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오늘 우리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약간 수급적인 좀 불안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오늘도 코스피에서 5천억 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데 주로 LG 엔솔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수급의 방향성 앞으로 어떻게 진단하세요? 저는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시점은 지금보다는 4월 전후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전후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2월에는 FMC 여파가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3월 FOMC에서 이제 또 대차대조표 축소가 언제 시작될지를 또 지켜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4번 인상 또는 5번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스탠스를 한번더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에는 반등은 가능한 지금 레벨에 왔지만 추세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는 4월 전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4월 전화니까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다음 주설 연휴 끝나고 2월 달부터 바로 또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2월 달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월달 장은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가격 레벨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PBR 보통 1.0배를 바닥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지금 PBR 1.0배가 코스피 기준으로 2630포인트 정도입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뚫렸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수 레벨 자체가 바닥 국면이다라는 점이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차트를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차트 나올 겁니다. 네.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위험 지표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예. CDS 프리미엄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도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14년 초 수준이랑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2014년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크림반도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우크라이나가 친서방화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방화되는 거를 막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됐고,
그래서 군사적인 행동을 지금처럼 취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림 자치공화국이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주민 투표를 통해서 러시아로 귀속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지금보다 영토 분쟁까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그 수준만큼 CDS 프리미엄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뉴스는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금융시장에서 반영하는 리스크는 거의 다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인 우려는 일단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2월에는 반등 가능한 상황이고 FMC 같은 경우 좀 불안함이 남아있어서 제가 좀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시기는 2월보다는 4월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예. 어쨌든 지금 IPO가 끝났기 때문에 네. 그 수급 충격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 충격이 끝났기 때문에 2월에는 좀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2월 중순쯤에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다 반영하고 바닥을 좀 확인하고 추세적인 반등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반등이 좀 이어지진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역시나 이 FOMC 긴축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인플레발 변수가 시장에 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인플레이션 네. 우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임금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소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4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월 전후를 기대하는 이유는 네. 오미크론의 정점이 지금 좀 확인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CDC 국장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남아공처럼 얼음 송곳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치솟았다가 빠르게 꺾이는 그러네요. 그런 패턴을 보일 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말, 3월 초면은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기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좀 준비해봤는데 코로나19가 좀 진정되면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가 쉬워지잖아요.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니까 못 가고 있다면 오미크론이 진정되면 다시 출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생산 활동도 좀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예. ISM 제조업 지수라는 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인데 여기서 상품 배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예. 상품 배송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공급자 운송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급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라는 거고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출근을 잘 못하니까 네, 오래 걸렸죠. 네, 오래 걸리죠. 네. 그런데 2월 말, 3월 초에 그게 꺾이게 되면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이제 물가도 완화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3월에는 좀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월 지표가 발표되는 시기는 4월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4월에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꺾이는 게 확인되면 시장에는 긴축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증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하이난 연구위원님은 이제 전문 분야가 희황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사실은 오늘이야 이제 반도체가 딱 투탑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도주구나 하지만 요즘 최근 시장 보면 거의 주도주를 찾기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도주가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데 과연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지 한번 우리 전문가분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오미크론 정점을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좀 부담스럽지만 2월 중에는 우리나라도 정점이 확인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좀 더 이제 대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뭐 엔턴 산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소비 관련된 산업들, 의류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2월 중에 좀 잘 매수를 해두시면 오미크론의 정점이 확인되면서 주가 반등의 수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종목군으로는 또 리오프닝도 최근에 많이 좀 눌렸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언급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전망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지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KB증권의 하인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